안녕하세요. 홍쿤입니다. 연속 촬영한 사진들을 가지고 시퀀스 사진 편집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폴더를 한다 만드시고요. 연속 촬영한 사진들을 이렇게 폴더 안에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아주시고 창을 닫고요. 포토샵을 실행시키셔서 다음 파일, 그 다음에 스크립트, 다음에 로드 파일 인투 스탁 메뉴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로드 레이어즈라고 창이 하나 더 뜨는데요, 우선 브라우저 누르셔서, 자, 아까 시퀀스 사진 모아놓은 연속 사진들을 전부 다 불러오겠습니다. 사진들을 불러오면은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사진을 정렬시켜 주기도 하고 사진을 이제 레이어로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겹쳐주는 작업을 이제 PC가 해주거든요. 자, 여기 체크하셔서 OK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뭐막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레이어 창에 사진들이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정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연속 된 사진을 컴퓨터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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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폭에서 이제 사진을 정렬시켜 주는 작업을 해 주는 거거든요. 우선은 프로세싱이 이제 마치려면은 PC 성능에 따라 조금씩 기다려야 되기도 하는데, 시간이 뭐한 5분 미만으로 걸리니까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 창에 보면은 순서대로, 사진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열된 게 보이시죠? 여기 왼쪽에 눈 표시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꺼보면은 이렇게 연속된 사진들이, 스노보드의 움직임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상의 여러 장의 사진을 이제, 차곡차곡 이제 쌓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진들을 우리가 이제 지어가면서 그 동작들을 시퀀스 사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이제 파일 선택하시고, 다음 이제 여기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하시고, 다음 이제 왼쪽에 여기 브러시 툴 선택하시고, 브러시 툴 단축키는 B거든요. B를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크기를 조금 키우시고, 자, 이렇게 한번 눌러 보시고 지워 봅니다. 이렇게 벌써 한 명이 나타났죠, 추가로. 이제 다 지워졌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멀지 다운. 멀지 다운은 이제 사진을 합치는 거거든요. 자, 벌써 이제 이두 사람이 생겼는데 이제 사진이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레이어 마스크 추가하셔서 위치 확인하시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워주시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머지 다운, 그리고 또 추가 마스크 레이어 추가 하셔서 또 지우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머지 다운, 또 레이어 마스크 추가하셔서 또 이렇게 지우시고요. 이제 끝날 때까지 반복 동작이니까 지금 하시던 작업들을 똑같이 그냥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머지 다운, 다시 레이어 마스크 추가하시고, 브러쉬 하셔서, 자,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또 멀지 다운, 또 마스크 레이어 추가하시고, 브러쉬 툴 선택하셔서 지워주시면 되고, 합치고 또 추가하시고, 멀지 다운, 멀지 다운 하시고 마스크 레이어 추가하시고, 이제 아마 겹칠 거예요. 동작이 겹치는 부분은 우선은 이렇게 큰 브러쉬를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브러쉬 크기를 조금 작게 하셔가지고, 화면 또 조금 확대해 가지고요, 조금 미세하게 작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주시고 뭔 말이 좋았다. 네, 이렇게 하시고 네, 됐죠? 다시 멀지 다운 사진 합치시고 또 레이어 마스크 추가하셔서 브러쉬로 지워주시고 지워주시고 어디까지지? 와서 뒤. 주시고 다시 멀지 다 합치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게 잠깐 안 되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 사진이 안 지워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지금 마스크 레이어를 추가하시고 여기 보시면 바탕화면 선택하는 네 이쪽 부분에요. 왼쪽에 검정색이 있어야 이제 사진이 지워지거든요. 흰색 자 다시 흰색 있으면은 브러쉬 툴을 아무리 선택해도 이렇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네. 안 지워지죠? 여기. 분명히 여기 사람이 있는데 안 지워지죠? 이럴 때는 여기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왼쪽, 여기 배경화면 색상 선택하는 곳을 잘 확인하셔서 왼쪽에 검정색이 있고 오른쪽에 흰색이 있게끔 이렇게 선택하셔야 브러쉬 툴을 이렇게 선택하셔도 네, 사진이 이렇게 지워진다는 점. 네,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멀지 다운 마스크 레이어 추가하시고 B 이렇게 지우시고 됐네요. 하시고 멀지 다운 아마 이제 마지막 아이고 마지막일 것 같은데 어이구 마스크 레이어 추가하시고 지워주시고 네, 이제 다음 동작은 없죠? 그래서 이제 스노보드 선수의 이 기술이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멀지 다운. 나머지는 이제 뭐 필요 없는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선택하셔서 전부 다한 장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네, 시퀀스 사진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여기서 뭐 더 크롭하고 쉬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자르셔서 크롭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퀀스 사진. 자. 어? 아, 저장이 잘안 됐네요. 다시. JPG 시퀀스 사진. 자, 이렇게 사진이, 시퀀스 사진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상황이든 이제 연속 사진은 이렇게 다 만드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혹시나 이제 작업하시다가 뭐잘안 되시는 부분들은 저한테 뭐 따로 메일 주시거나 아니면 블로그 통해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뭐 또, 모르는 부분들은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